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괄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장이 스택에 관련된 장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스택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스택을 push, pop, empty pick 이렇게 스택이라는 걸 구현을 했었죠. 그 스택, 그 스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풀어보는 문제가 괄호 문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들렸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스택을, 스택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짤때좀 익숙한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입 선출이라서 보통은 우리가 뭐 줄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그뭐 목걸이에다가 뭐 이렇게 장식 뭐 보석을 꿰다든지 이제 그래서 먼저 넣은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 넣은 것이 뒤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에 되게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넣은 게 먼저 빠지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잘안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괄호 문제를 보통은 스택을 가지고 바로 푸는데요. 스택 가지고 바로 풀, 바로 풀려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잘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택을 안 쓰고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안 쓰고 풀었을 때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그 단계가 더 많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이제 스택을 써가지고 풀었을 때그 그런 간단함과 그 빠른 속도의 쾌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스택을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스택을 안 쓰고 한번 이 과, 어, 과로 문제 푸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문제는, 자, 과로를, 어, 과로가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여는 괄호 닫는 괄호가 짝이 맞으면 true를 리턴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보시면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또 여는 괄호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짝이 안 맞죠. 그래서 짝이 안 맞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자이 열고 닫고는 true고요. 그다음에 열고 닫고 열고는 false죠. 그리고 여기가 제가 true로 잘못 표시를 해 놨는데 닫는 괄로만 있으니까 어 닫는 괄호만 있으니까 얘는 false죠 false 네 여기 이 false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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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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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얘 얘 같은 경우는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의 문자열이 입력이 되면은 이 괄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true 또는 false를 리턴을 해주는 어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택을 가지고 구현을 하면은 스택 연산을 이용하면 어 비교적 그 코드 그 짧은 코드로 쉽게 구현을 할수 있지만 이게 스택을 스택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면 어, 이해가 좀안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택을 안 쓰고 어, 풀 겁니다. 자런데이 괄호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그, 접했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이 문제 쉽다고 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풀었던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되게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거나 감각이 되게 좋으시거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쉽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제 과로 풀었을 때그 펑션 만드는 것 자체는 몇줄안 돼서 쉬워 보이지만 이해하는 건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막힐 수 있는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게 막힐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게 중괄호죠? 중괄호랑, 어, 소괄호. 중괄호랑 소괄호가 있는 그런, 어, 문자열인데요. 이게 맞는 괄호인가요, 여러분들? 맞는 경우일까요? 안 맞는 과, 괄호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맞는 괄호가 아닙니다. 맞는 괄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짝은 맞지만 이런 경우가 나오면 그 펄스를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괄호 문제를 풀으셔도 그 은근히 괄호 문제가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이이 문제의 미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요 같은 경우는 중괄호를 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는 과 이렇게 소괄호만 있다고 하면은 얘는 맞는 과로입니다. 그런데 중괄호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요, 요런 요 경우에는 그 맞는 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는 과로가 아니에요. 왜 맞는 과로가 아니냐 하면 식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괄호가 있고요. 소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식 그 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요런 식은 없습니다. 이런 식은 그 기호 표현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1 더하기 2한 다음에 뭐 다른 연산하고 중괄호가 이렇게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식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식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요런 괄호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요 소괄호가 닫히기 전에 중괄호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괄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뭐 설명을 좀 끊, 기, 장황한 설명 끝났고요 스택 안 쓰고 괄호 푸는 거 음, 계속 해볼 건데요. <laughs> 자 이게 그 스택을 써가지고 이 괄호 풀기 로직을 짜면은 o 의 n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열 개수만큼인데요. 이제 이 스택을 안 쓰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n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다소 느리다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이게 만약에 n이 100개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속도가 100인데 어, n이 100이었을 때 얘는 많이잖아요. 근데 100 100뭐 1000까지도 괜찮아요. 여기 n이 1000이면 뭐 1000이고 얘는 100만 정도예요. 그리고 얘가 많이면 어억인가요? 만 곱하기 만 공이 여덟 개니까 억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다소 느리, 다소 느린 건데 만약에 이게 n이 백만 개다, 그러면 여0 백만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럼 속도가 이게 그 문자를 길이가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쓰는 게 일단은 그뭐 속도면으로 봤을 때나 해결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스택을 풀려면 어렵기 때문에 어, 스택 안 쓰고 어떻게 풀지를 풀어보시면 이제 스택 연산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뭐요런괄호도 네, 풀어볼 거고요. 이런 괄호도 풀어볼 건데요. 이이 어,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눈으로도 풀 수가 있죠. 딱보면아 과로 맞네, 짝이 맞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True랑 False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눈으로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눈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정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얘는 false 예요 false. 왜냐면, 닿는 과로가 4개가 더 많게끔 제가 짝을 맞춘 다음에 여기 4개를 추가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그렇게 만 100만 개도 아니고 뭐 1000만 개도 아니고 1억 개도 아닌데 이렇게 100개만 넘어도 우리 눈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 이런 거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넣었고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어...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할 때이 문자열 빼기, 문자열 빼는 기능 이걸 알고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러한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괄호 하나, 닫는괄호 하나 여기 짝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기 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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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총 길이가 8의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문자열 뺄 건데요. 여기 앞에 두 개의 이 괄호 있죠? 맞는 괄호 이거를 빼는 로직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떻게 할지 이거 로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이썬으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자, 어, 파일 하나 생성해 볼게요. 브라켓, 괄호가 이렇게 브라켓, 브라켓이죠. 영어로 쓰면요. 그래서 s는, 아까 이렇게 열고 닫고 있었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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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 닫, 닫.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가 8입니다. 프린트, l, e, n, s 해서, 자, 얘 실행하면, 길이가 이렇게 8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이 두가, 요기, 짝이 맞으니까요, 요, 괄호를 한번 빼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프린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s에, 어,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앞에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이게 0번이고 1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번 인덱스요 그래서 어, 화면을 좀 음, 키우고 하겠습니다 아, 글자 크게요4 5 조금 더 크게 <laughs> 자 그래서 이게 0번 1번 여기 2번이에요 그래서 2번부터 쭉 선택하라는 요런 파이썬의 요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어, 활용을 해서 만들 겁니다 자 그렇게 잘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어, 자 그다음에 음 요거는 이제 쉬워요. s 이게 2번 인덱스부터 쭉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0번, 1번, 2번 그리고 얘 3, 4, 5, 6, 6번인데요. 자 처음에 이런 이런 괄호가 있었어요. 이 괄호에서 여기 요만큼을 가운데 열고 닫고 여기가 이제 4번 인덱스, 5번 인덱스잖아요. 이게 총 0번부터 7번 인덱스까지 있는데 여기서 4번 인덱스하고 5번 인덱스 에 있는 요 괄호를 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이 요걸 빼고 싶으면 요만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두개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자 여기서는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자 소스 코드 가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남기고 여기까지 이렇게 남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좀 어, 구현을 해볼 건데요. 브라켓, 어, 뭐 스플릿. 자,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 어,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까지니까요.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전까지에요 자, 이걸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쓰, 쓸 수가 있습니다. 4를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음, 0, 1, 2, 3 이렇게 4 미만의 4 개가 선택이 됩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요.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열고 열고 이렇게 4 미만의 인덱스 4 미만의 4 개가 선택이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가 4번, 5번 인덱스고요. 그다음에 6번, 7번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6번하고 7번이 선택이 돼요. 돼야 돼요. 그럼 이, 이거는 어, 6번 이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여기 4 같은 경우는 미만이고요. 6 같은 경우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6번하고 7번 인덱스만 선택이 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의 글자 중에서 여기 앞에 4개 뒤에 2개 이렇게 해서 6개를 어, 발라 냈죠 요 여기 2개 요거는 빼고요 이렇게만 발라 냈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자 결국에는 이거를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프린트 찍을게 아니고요 어 레프트 left 여기를 레프트라고 이렇게 선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라이트 right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자 이렇게 두 개를 합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총 여기 여덟 개의 그런 문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남겼죠 요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어 고, 고기 처가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인덱스 뒤에만 선택해서 두 개를 합치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 짝이 맞는 괄호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 로직을 이용해서 이 괄호, 괄호를 이제 다 빼보고, 어, 충분히 다 빼보고, 여기에 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괄호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이런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는 로직을 완성을 계속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